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다시 돋아나는 새순처럼 당뇨를 극복하고 새롭게 인생에 따스한 봄날을 맞이하는 분이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구상열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구상열 씨를 만나봅니다. 제일 처음에 거기 1989년도쯤 돼가지고 그래서 좀 이제 이렇게 자꾸 쥐가 많이 나고 해가지고 그 뒤에 그래도 이제 간뒀다가 이제 1991년도 돼가지고 이제 그때 아주 이제 다리가 막 뒤틀리고 이제 온몸 전체가 사지가 막 뒤틀리는 그 이제 그런 경련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뇨 그 이제 재니까 이제 600 이상 넘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당뇨라는 거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젊은 시절 태권도 사범을 하며 건강에는 자신 있었던 그는 30년 전 갑작스럽게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목사로서 소임을 다하며 해외 선교에 전념했던 그는 정작 자신을 돌보는 일에는 소홀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우리 집안에 이제 어른들 가운데서 이제 우리 이제 고모도 이제 당뇨로 좀 일찍 그 60세 돼 가지고 이제 일찍 좀 세상을 떠나시고 그래서 이제 당뇨라는 이야기는 이제 제가 이제 젊을 때도 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약만 먹어도 이제 의사 말이 이제 약을 먹어도 당이 안 잡히니까 이게 이제 상한세이라고 그래서 이제 계속 한 10년 전부터 이제 그 뭐 어르신은 인슐린을 맞아야 됩니다. 인슐린을 맞아야 됩니다라고 이제 약을 먹어도 이제 당체가 안 잡히니까 의사가 그렇게 계속 말했죠. 예,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렇게 뭐 자주 이제 하여튼 뭐 손발 뒤틀리는 건 아주 아주 그렇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뒤에 이제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여기 구아나사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쪽에 그 오른쪽에 구아나사가 와가지고 한번 그 뒤틀린 적이 있고 오랫동안 당뇨를 알아온 탓에 10년 전부터는 약으로 혈당 조절이 어려웠던 구상열 씨. 당뇨 합병증으로 팔과 다리는 늘 저렸고 심한 얼굴 경련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누님이 그래서 이제 누님이 이제 당뇨로 말미암아 이제 1년 전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제 왼쪽 눈이 실명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구 그 가톨릭 병원에서 이제 안 돼 가지고 서울 성모병원에 가보라 그래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1월 21일 날 제가 이제 누님 모시고 이제 서울 성모병원에 가서 이렇게 뭐 온 검사를 다 해도 안 된다고 이제 실명했는 눈은 안 되고 실명 안 된 오른쪽 눈도 겨우 보이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제 이제는 이제 가망이 없다. 한 가지 이제 현재라도 유지하려면은 그래도 이제 인슐린을 갖다가 이제 맞도록 하라. 하여튼 뭐 당치를 조절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눈 잘 못 보는 그 누님을 모시고 그래서 누나한테 이제 이걸 시술해주고 좀 이렇게 하기 위해 갔다가 아이고 또 나도 눈이 자꾸 침침해지고 하니까 또 누나처럼 될지 모르니까 나도 하자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같이 하게 된 겁니다. 구상열 씨와 같은 당뇨를 앓고 있었던 누님. 평소 당뇨 관리를 잘했던 누님의 갑작스러운 실명은 큰 충격이 됐는데요. 머지않아 자신의 일이 될 것 같은 불안과 당뇨 합병증에 대한 무서움에 결국 인공 췌장기 치료를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와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뒤에부터는 이제 그 이상도 악화는 안 되고 있고 또 저는 그걸 하고 난 뒤에부터 지금 아주 그 느낌도 또 기분도 아주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당 혈색소가 이제 당화 혈색소라 그러나 그것이 10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도 놀래고 간호사도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있었느냐 그러고 병원에 있는 원목이 이렇게 높은데도 지금까지 다른 후유증이 없이 살았다는 자체가 기적이라 그러더라고요. 당화 혈색소 10. 당장 어떤 합병증이 생겨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인공췌장기 치료를 시작하고 조절되지 않았던 혈당이 안정됐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왔던 몸과 얼굴의 경련도 사라졌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때까지 병원에서 배운 대로 식후 30분 지나고 난 뒤 한 30분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산을 이렇게 오르내리든지 길을 걷든지 안 그래도 혼자 뛰든지 하여튼 이렇게 지금 하루에 식후에 30분 뒤에는 한 30분 정도 어쨌든 간에 이제 나를 위해서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72세가 되는 구상열 씨. 현재 한 달에 한 번 한국과 필리핀으로 가며 꾸준히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 기대합니다. 예, 모든 분들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합병증으로 오기 전에 또 합병증이 왔더라도 후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모두가 다 함께 좋은 결과가 와가지고 모두가 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상열 씨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